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이 숫자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봤잖아요. 방송 후 이 기사를 볼 때면 숫자를 유심히 멘트 웬일이야? 왜 이렇게 멘트 잘 되는 거야? 이게 문해력 덕분이에요, 다.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멘트도 지금 잘 되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는 예. 광희 오빠가 바보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오빠 이러다가 이거 캐릭터 잃어요. 그니까 말이야, 내가 잘 숨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밥줄 끊기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숨겨가지고 내 머리를. 아니, 오늘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네. 오늘도 문해력 제대로 한번 높여보자고요. 마지막 멘트 뭐야? 뭐야? 웬 사이렌이야? 이거 여기서 나온 거야? 잠깐만, 뭐야? 이거 불난 거 아니야? 뭐야? 딩동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히어로입니다.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계단까지 연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야?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주민들은 빠르게 1층으로 대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빠르게 1층으로 대피 부탁드립니다. 뭐야? 진짜예요? 아니 근데 감독님 다 앉아 계세요. 그래 맞아, 여기 너무 평온해요. 이거 아하 뭐야. 그치 이거 가짜인 거죠? 이 소리 나올 때마다 항상 이래요. 네, 소가 찡. 기습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화재 대피 요령의 일부입니다. 과연 이 건물의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했을까요? 현재 주민들의 위치는 12층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아 그럼요. 아 근데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불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 1층으로 대피하라는 관리소장님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정말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재 발생 시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경보 비상벨 누른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는 아래층에 대피한다. 아래층에 대피했을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고 맞아.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고 주민센터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왜요?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위에 올라가는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4층을 어떻게 피해갈 거예요? 자, 2번? 광희 씨 지금 급하게 정답을 고치고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 수잔 씨 엄청 진지하네요, 지금. 되게 길게 쓰시네? 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정답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우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광희 씨 정답부터 볼게요. 예, 저는 아래층으로 간다. 왜죠? 왜냐면요, 그 중에 아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래층으로 대피한다. 예, 그래서 아직 4층에서 연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저도 약간 비슷하게 썼는데요. 안내방송에는 일단 1층 아래로 내려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나왔고 저는 이제 그 4층에 불이 났지만 불이 얼마나 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계단까지 연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아 씨랑 저는 정답이 같은데 그러니까요. 초아 씨는 왜 옥상으로 대피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요? 아래층에 불이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옥상으로 대피한다고 썼거든요. 옥상으로 따라와! 죄송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헤이히어로. 네. 봉태규 씨, 초아 씨는 화재 현장에서 무사히 구조되셨습니다. 정답은 옥상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안내방송 나올 때 불이 난 곳은 4층이라고 했어요. 4층인데 불이 그냥 집안에서만 난 것뿐만 아니라 4층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있는 연기가 이제 퍼져있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걸 놓쳤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12층에 살고 있고 4층에 불이 났는데 복도에 연기가 자욱할 정도면 꽤 불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아까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행동을 어떻게 순서대로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놨거든요. 네. 꼼꼼히 읽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실제 상황이었으면 진짜 어떻게 할지.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안산 본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2명이 경상을 입었고 25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파트 내부와 가전집기 등이 심하게 불에 탔습니다. 네, 이게 며칠 전에 우리 예. 팀 작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예. 실제로 불이 났대요. 오, 진짜요? 어떻게? 관리사무소 측에서 1층으로 내려오라는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네. 잘못된 안내를 해준 거네요. 관리사 소장님도 아마 이 공문서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셔서 네? 우선 그럼 당연하게 그냥 불이 난 경우에는 예. 1층에 출입구가 있으니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 근데 네. 이게 실화면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불이 나면 무서우니까 바로 바깥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 때 더 대단한 건 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걸 굳이 방송에서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우리 작가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직업병. 예. 와. 정말 우리 작가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네.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런 대표 요령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상황이 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대피 안내문은 일상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열불나게 예? 네,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시죠? 그분은 이런 문서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 네. 에피소드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김선태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참고로 충주시의 최고 스타. 와! 접수하실 건가요? 아니 아니 시장 바꿔 시장.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 시장 바꾸라니까 시장. 아~ 그러니까요, 저 TV에서 뵀었어요. 맞아. 진짜 충주하면 옛날에는 사과였는데 네. 요즘에는 주무관님. 아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한창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대박. 지금 그러면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 이제 27만 정도 됩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이 김선태 주무관님이 네.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충주시 포스터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만드셨길래? 약간 B급 감성이구나. 네. 저거 벚꽃축제 저게 포스터에 오? 저 고스톱에 나온.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너무 좋아요. 넌 나에게 무력감을 줬어. 넌 나에게 무력감을 줬어. 그리고 진짜 이거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약간 이렇게 끌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주무관님도 평소 이런 안내문을 많이 만드시는 입장에서 방금 네. 그 화재 대피 요령 보셨잖아요. 네,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네. 쓰레기. 사실 이제 보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SNS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젊은 층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재밌고 그렇죠. 웃긴 것도 많고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런 포스터는 사실 보기가 싫죠. 그냥 스킵이죠. 그냥 스킵이에요. 예. 쓰레기란 말은 좀 과장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포스터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 효과가 좀 떨어지는 포스터 맞아요. 같습니다. 이 공공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사실 심각한 상황에서 재난 손실 맞아. 혹은 넘어서는 생명의 그렇죠. 위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재난 상황에 필요한 공공문서는 사실은 일종의 매뉴얼이잖아요. 위기 상황 당시에 읽는 문서라기보다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고 맞아요. 익혀두고 그렇죠. 맞아, 이런 것들이 맞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읽지 않아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관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을 100% 공감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네. 함께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정수경입니다. 전학가는 학생에게 교과서를 반납해라. 그런데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라는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교과서를 직접 사셔서 반납을 하셨죠. 이제 도서관은 빼고
교과서를 사서 선생님께 사서 반납을 담임선생님께 반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모형 햄버거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준비해온 것은 정말 샌드위치 빵과 햄과 샐러드용 야채였습니다. 클레이나 찰흙을 준비하라고 써져 있었는데도 햄버거라는 그 한마디만 보시고 재료를 준비해 주신 거죠.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때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졌는데요. 온라인 학급에 참여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에는 1번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한다, 2번 어디 버튼을 누른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하시지 못하시는 거죠. 아버님께서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그런 설명은 읽지 않는다, 요즘 누가 줄글을 읽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셨죠. 게임 같지 않아? 게임? 그렇지. 그치? 저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 와, 근데 저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렇죠? 네. 선생님들이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같은 입장에서 되게 공감이 가네요. 그렇군요. 아니, 저게 글자를 크게 하고 약간 그림을 많이 넣는 게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선생님 업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조금 아 이제 너무 고되시겠다,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실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일종의 공문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읽지 않으면 맞아요.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교내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통해서 공지를 내렸어요. 근데 가정통신문에는 교내 건강검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꾸 외부의 어느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교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저희가 학교 안에서 받는다는 뜻인데 어떤 병원이냐고 자꾸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현장학습은 1년에 두세 번 혹은 네 번 정도 가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연락을 받을 때가 현장학습 끝날 때쯤에 오는 시간을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만나는 시간, 가는 장소, 준비물까지 다 챙겼는데 오는 시간은 유심히 보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아차 언제 오지?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등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무엇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입학하고 3일인가 있다가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분명히 연락을 드렸고 문자도 드렸고 했는데 나는 몰랐다. 왜 이런 연락을 이제서야 하냐라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통신원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교사들이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길게 쓰지 말자. 너무 어렵게 다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쓰고 대신 모를 때는 연락하세요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가정통신문도 다 교사분들이 만드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 아예 이제 길게 쓰지 말자고 마음을 먹게 되시는 거지. 근데 저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는 것도. 그게 제일 어려운데. 네. 맞아요. 왜냐면 그럼 또 내용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거든. 내용이 없다. 너무 없다. 아니 근데 분명 그 가정통신문에 교내라고 적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지 그걸 궁금해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학부모님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주의하게 읽다 보니까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 맞아.